최근에 구매한 제품들은 보금이들한테 나눔을 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콘치웨어 런블랙 이츠데이브 SPL 브랜드예요. 네, 다음은 그란데 라인입니다. 이 제품을 딱 보여드리면 일단 단면이 되게 좁아요. 보여지죠? 그래서 애기 옷 같은데 저는 약간 이런 옷을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로 컷 베이지 레깅스인데요. 지금 일단 저는 블랙을 착용하고 있고 연 베이지는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제품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이 제품 특징 자체가 허리선이랑 발목선 커팅에 굉장한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얼마나 신경을 썼나 보자 하고 입었는데 진짜 신경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은 나일론이 75%, 폴리우레탄 25%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나일론 그 섬유 자체에 약간 부드러움이랑 쫀득거림이 있는데 이게 얇아가지고 이 제품은 제가 입자마자 속옷이 바로 비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잡아주는 느낌이 좋아서 그래 나 이거 그냥 엉덩이 가리는 거 위에 맨투맨이나 두꺼운 거 입고 일상복으로 입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이즈 자체는 스몰부터 XL까지 나와요. 저는 오히려 이게 스몰 사이즈인데 XL 스몰 같아서 좋았거든요. 특히 허리랑 발목에 저는 대부분의 레깅스가 이 허리와 발목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맞춤 레깅스가 나왔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가성비 맛집의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36,800원인데 두 개에 제가 개당 12,180원에 샀어요. 말이 안 돼요. 개당 12,000원에 이렇게 허리랑 발목선을 마음에 들게 쫀득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약간 좀 놀랬고요. 원단이 뭐 얇아서 이게 비치는 건 있겠지만 블랙 자체를 제가 입었을 때 갑자기 날씬해졌는데? 근데 그게 이상하게 보정을 하는 게 아니라 편한 느낌 안에서 보정을 했어요. 다만 이 단면이 제가 좁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허리 통이 좀 얇으신 분들, 허리가 앞뒤로 얇거나 갈비통 자체가 얇으신 S 또는 X 스몰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만족감이 클 레깅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엘터치 텐션 업 레깅스예요. 지금 엘터치라는 소재가 이제 L라인도 그렇고 그란데 라인에서 만들어낸 소재 라인인데 아까 제로컬 레깅스는 약간 맨질맨질한 수영복에 좀 좋은 버전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엘터치 텐션 업은 광택을 좀 최소화시키고 그 코튼 텍스처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되게 편한 면바지 입은 느낌이 난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게 Y존 커버도 그렇고 비침도 굉장히 적었고 여러분 이 밝은 레깅스 입을 때 비침 있잖아요. 제 경우에는 엉덩이가 크죠. 그래서 대부분의 다리를 찢거나 이런 레깅스를 하면은 이 안쪽 재봉선이나 엉덩이 가운데 재봉선은 좀 늘어났을 때 비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입었을 때 비치지 않았던 레깅스는 유일하게가 룰루레몬밖에 없거든요. 안 비치는 이유는 단순해요. 룰루레몬은 원단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두 단을 겹대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는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속옷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룰루레몬 레깅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도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뭐 비침에 크게 불편한 느낌은 없었어요. 그리고 소재 자체가 되게 원단이 부드러웠고 디자인 자체도 절개 라인이 옆에서 사이드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엉덩이 라인이랑 줄이 앞쪽으로 좁아지면서 허리를 조금 더 얇아지게 하는 그 재봉선 라인을 만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제가 입었을 때 그냥 군더더기 없는 느낌이거든요. 제로컷 베이지 레깅스가 좀 편하고 느낌이 좋아서 같은 브랜드 라인이니까 좀 좋게 보이나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게 나일론도 85%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신축성이나 소재 자체가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금액을 보니까 이게 20,000원대인 거예요. 29,800원. 그래서 이게 원단도 좋고 되게 텍스처 자체도 되게 좋고 불편하게 조이는 느낌도 없는데 가성비가 좋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몸을 좀 더 보정하고 잡아주는 제로컷 베이지 레깅스를 이것보다는 한두 번은 더 꺼내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레깅스의 기준에서는 합격점에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인지 액티브 브랜드인데요. 제가 오늘 리뷰하는 레깅스 중에서 가장 금액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존에 이 제품을 한 3, 4달 전에 구매를 해서 입고 있었고 이번에 추가 색상으로 하나에다가 다른 라인으로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클리어 타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뱃살을 3번 잡아주는 이 봉제선이 특징이에요. 그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 제품을 산 다음에 많이 세탁을 하고 한 7, 8번을 입었거든요. 그럼 진짜 많이 입은 건데 생각보다 재봉선 이렇게 울 같은 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세탁도 피트니스 모드로 해가지고 최대한 손상이 적은 모드로 돌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입으면 입을수록 이렇게 끝에 마모나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좀 아쉬웠고 색상이나 그런 오염, 색상이 약간 물드는 거나 그런 거에 좀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실제 구매했던 색상보다 조금 색상이 노랗게 좀 더 탁하게 바뀐 느낌이고 대신에 저는 허리가 얇기 때문에 이 제품에 최적화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품에 최적화된 몸은 뱃살이 좀 있는 분들이나 허리가 얇은 분들이나 모두에게 허리를 잡아주는 보정을 느낄 수 있는 건데 뱃살이 너무 많은 분들한테는 불편함이 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씬님 리뷰에서도 이 인지액티브 L사이즈 기준으로 본인 몸에 들어가지 않았고 L 사이즈가 S 사이즈인 분한테 입혔더니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게 신축성이 되게 좋다는 말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사이즈 대비해서 제품 자체가 굉장히 작게 만들어졌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허리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엉덩이 쪽에서는 이 면적과 신축성이 제 몸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왜 그러냐면 이게 소재 자체가 나일론 73%, 엘라스틴 27%인데 그 가성비에 맞게 금액이 책정이 됐다면 조금 더 저한테 만족감을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 목표에 맞게끔 뱃살은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신축성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Feel Free Ankle 23인치랑 24인치 라인이 있는데 24인치 라인을 구매했고요. 가격은 68,000원, 사이즈는 S부터 라지까지 있는데 나일론이 81% 그리고 엘라스틴 19%에서 아까 클리어 타이트 제품보다 나일론 소재가 좀 더 많이 들어갔어요. 나일론 소재 때문인지 신축성은 좀 더 좋은 느낌. 근데 제가 이거 오해할 뻔했는데 이게 원단 포면에 약간 보풀 같거든요? 근데 이게 보풀이 아니라 원단을 이렇게 뭐 살짝 긁어서 효과를 낸 거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 기술인데 저는 이 보풀 느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 라인은 이렇게 투 라인으로 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입었을 때 느낌은 그냥 편해요. 편하고 약간 면재질인데 몸통도 편하고 뭐 다리도 편하고 여기서도 입었을 때 자유로운 느낌을 구사하려고 이런 제품을 만들어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같은 브랜드인데 이제 클리어 타이트랑 필프리 앵클처럼 두 가지 라인이 그런 소재 함유도 다르고 원단이 다른 이런 것들을 전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시도해보는 게 되는데 아까처럼 제가 뱃살이 좀 많이 고민인데 M 사이즈에서 라지 정도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입었던 클리어 타이트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아 그냥 저는 군더더기 없이 원단이 조금 잘 받쳐지면서 편안한 느낌의 제품을 입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Feel Free 앵클 제품을 추천하고 이게 23인치랑 24인치 라인이 있어요. 23인치 라인은 160 언더이신 분들한테는 진짜 완전 군더더기 없는 핏으로 끝나는 레깅스가 될 거예요. 제 경우에도 24인치를 선호하는데 제 키는 이제 164.7, 160에서 165 사이에 속하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아 저는 좀 발목 위에 예쁜 구부 바지 컷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23인치 고르면 될 것 같고 160 이하인데 기존의 제품들이 좀 길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저처럼 24인치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템플이에요. 템플도 되게 매니아층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산소 팬츠와 스파이럴 팬츠를 구매를 했고 산소 팬츠는 제가 사고 나서 확인하니까 겨울 원단 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즈가 0, 1, 2 총 이렇게 본인들만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0이 S 사이즈인 줄 알고 구매를 했어요. 그랬더니 입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작아요.
불편해요. 수영복인가? 왜 이러지? 내가 XX20을 샀나 했는데 그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겨울원단을 사용했대요. 전혀 겨울원단으로 느껴지진 않는데 그래서 사이즈를 한 단계 업 시켜서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그러면 제가 1사이즈를 사면은 기존에 약간 S와 M 중간을 입는 분들까지만 이 제품을 커버할 수 있는다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걸 모르고 지난주에 이제 입었다가 저녁에 마라탕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먹다가 약간 체하고 막 얹히는 느낌이 나서 제가 먹을 수 있는 용량에서 30%도 못 먹었는데 배가 너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최초로 레깅스를 밑으로 이렇게 배가 살짝 나오는 거를 얹어놓고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사이즈 미스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가 좀 힘든 것 같고 금액은 39,500원에 나일론 65%, 스판 35%로 올라가 있고 여기 상세 페이지에서 잠옷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는 절대 이거 입고는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부드러움보다는 좀 빳빳하고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더 강했던 것 같아요. 0 사이즈는 47kg 이하 그리고 허리 저보다 얇고 엉덩이도 조금 야담하고 그런 분들이 입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서 미니 사이즈이신 분들한테는 한번 도전해보기를 바랍니다. 산소 팬츠라고 하니까요. 다음은 스파이럴 팬츠 화이트 8부예요. 제가 화이트 제품을 구매해봤는데 금액은 69,000원 비싼 편이었고 폴리에스테르 91%랑 폴리우레탄 9%의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들이 뭐 사랑하는 제품이다 라는 평을 많이 받고 화이트는 일반인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강사분들이나 뭐 이제 운동복을 많이 입는 분들이 구매하다 보니까 저도 재고가 있길래 구매를 했어요. 근데 산소 팬츠에 비해서는 원단이 부드럽고 제 몸에 맞는 느낌이 났는데 제품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든 느낌이 났어요. 왜냐면은 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밝은 데서 보면 분명히 제 몸에는 속옷이 비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스킨색 속옷을 입고 있는데 속옷이 많이 비친다 하는 느낌은 좀 적었고 옆라인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저는 되게 느낌 자체가 룰루레몬이랑 옷이 비슷하다 그렇게 되게 많이 구현해냈다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 느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룰루레몬 제품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드러움에 있어서는 약간 나를 잡아준다 하는 것보다는 편하다 하는 느낌이 좀 더 있었고 그렇다고 나를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옷을 입었는데 편하네, 안 비치네 근데 이게 원단에 약간의 두께감이 있어서인지 안정감도 있네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완성도는 느껴지는 제품이었어요. 또 금액대가 69,000원이고 제가 오늘 리뷰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에 나란히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성비는 느껴지는 제품이었습니다. 다음은 비나인코 브랜드예요. 구부 뉴 올데이 힙업 보정 레깅스를 S 사이즈로 구매했고요. X스몰부터 라지 사이즈까지 가지고 있는데 사이즈 기준표를 봤더니 제가 허리는 X스몰 사이즈인데 엉덩이 둘레는 37인치 기준으로 M 사이즈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인 S 사이즈를 구매를 해서 입어보았고요. 소재는 나일론 76, 스판은 27%로 돼 있고 금액은 60,000원이었어요. 레깅스 브랜드 자체가 디자이너 출신 분이 만든 레깅스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포커스를 보정에 뒀거든요. 저는 이제 운동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허벅지 탄력이나 엉덩이 탄력이 이미 있다 보니까 이 제품으로 보정을 뭔가 기대하려고 사지도 않았고 입어보니까 저는 더 많은 그런 재봉선 때문에 엉덩이가 답답하고 재봉선들로 인해서 허벅지 안쪽부터 뒤쪽 엉덩이까지 이 실밥으로 인한 피부가 아픔을 이미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 엉덩이가 더 커지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제 엉덩이를 감싸는 면적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이 컴프레션이라는 원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품절 품목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오히려 밝은 색상의 제품을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블랙으로밖에 구매를 할 수가 없었고 그 엉덩이
의미를 좀 더 부각해서 보여지는 진 브랜드 중에 프레디 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청바지 브랜드거든요. 청바지인데 레깅스처럼 입을 수 있고 레깅스의 그런 착용감에 청바지랑 섞은 브랜드예요. 제가 그 제품을 예전에부터 사고 느낀 거는 이제 그 골반 높이에 있는 제품이 있고 하이웨스트 제품이 있는데 둘 다 저한테 안 맞았어요. 그 이유인즉슨 엉덩이 재봉선 라인을 통해서 엉덩이를 부각시켜 준다고 하지만 제 엉덩이 사이즈에 대비해서 그 면적 자체가 굉장히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제품을 입으면 엉덩이가 오히려 작아 보여요. 같은 기능으로 그 라인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엉덩이가 부각돼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제품 자체는 푸쉬업 브라가 있어요. 여성분들 보면은 가슴을 약간 볼륨을 업시키는 푸쉬업 기능의 브라를 있는데 그거를 엉덩이 와 허벅지 안쪽에다가 파워 네트라고 하는 지지 원단을 대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지 원단이 필요 없이 충분히 리프팅이 돼 있는 몸이 있으시다면 굳이 추천하지 않고요. 아 저는 이제 운동 새내기이고 약간 이왕이면 보정 옷을 입는 거를 선호하고 보정이 된다면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스컬피그 브랜드인데요. 유튜버 씨님이 잠옷으로 임명한 제품을 제가 샀어요. 궁금해서 사이즈가 X스몰이랑 스몰 두 가지 다 샀거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퍼플 브라운은 X스몰로 샀고 그 다음에 이 라떼 그린의 컬러를 S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X스몰이랑 스몰을 둘 다 입어보니까 제 허리는 X스몰 그 다음에 엉덩이는 이 S가 더 편했어요. X스몰이 불편하다는 아니고 아무래도 운동을 하거나 하루 종일 입고 돌아다녔을 때 엉덩이에서 이 면적을 약간 부족하다고 느낀다? 약간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입을 때부터 편한 느낌이 분명했어요. 원단이 모든 레깅스 통틀어서 처음 보는 원단에 속하기도 했고요. 입었을 때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면도 아니고 약간 이 스판도 아니고 잠옷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든 느낌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제가 자면서 입기에는 편할 것 같진 않은 느낌은 들었어요. 근데 X라지 사이즈를 잘 만드나 봐요. 그래서 좀 더 사이즈가 있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더 잘 맞다고 생각이 들 것 같고 이게 금액은 44,000원인데 할인을 해서 원 플러스에 제가 38,000원에 구매했으니까 개당 19,000원에 구매를 한 꼴이고요. 폴리에스터 85, 폴리우레탄 15%의 소재로 되어 있고 일단은 원단 자체가 부드럽고 편하기 때문에 X스몰도 S도 무난했어요. 하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X스몰을 입으면 조금 더 제 몸이 날씬해 보이고 S사이즈도 맞지만 조금 더 핏이 예쁜 거는 X스몰 사이즈였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컬피그의 제로 뉴 베이지 레깅스예요. 검정 색깔 컬러를 X스몰로 구매를 했고 제가 입고 있는 크림 민트는 S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딱 봐도 S사이즈는 저한테 맞아요. 그래서 신축성이 되게 좋게 나왔는지 아니면 X스몰과 S사이즈를 좀 더 구분하려고 이렇게 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S에 비해서는 X스몰이 저한테는 예쁘게 몸을 조금 더 날씬하게 보여주는 느낌이 있었고요. 금액은 원 플러스 할인해서 24,000원에 구매를 했으니까 개당 12,000원에 구매를 한 꼴이네요. 그리고 소재는 폴리에스터 85, 폴리우레탄 15. 플렉스 레깅스랑 소재 함유량은 같은데 실제로 느낌은 플렉스 레깅스에 비해서 부들부들한 느낌이 빠지고 약간의 뻣뻣한 원단이 더해진 느낌? 근데 좀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빨래를 했더니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이렇게 나오고 말았어요. 제가 무슨 날카로운 거를 넣지도 않았는데 이게 올이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시는 못 입을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원단이 풀려서 좀 있으면 이제 빵꾸로 보여질 것 같고 좀 속상했어요. 검정색이 아무래도 저한테 좀 더 몸이 잘 맞아가지고 몇 번 더 입을 것 같았는데 엉덩이 쪽에 실밥이 터져버렸으니 스쿼트 하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플렉스 레깅스랑 원단이 좀 달라서 저는 좀 재미있었고 이거는 그냥 군더더기 없이 스컬피그에서 내놓은 베이징 라인의 레깅스가 아니지 않을까 싶고 아마 컬러가 조금 더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를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플렉스 레깅스를 사러 들어왔다가 이왕이면 뭐 배송료도 아끼고 한두 개 더 사볼까? 하면서 같이 사기에는 괜찮은 제품이고 저는 조금 더 플렉스 레깅스를 추천하는 쪽입니다. 이 실밥 터져서 약간 상처받았어요. 이번 브랜드는 데비웨어 브랜드이고요. 제가 군살 제로 구부 하이컬 레깅스 블랙
그리고 릴렉스 구부 레깅스 쉘핑크 S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일단 얘부터 갈게요. 릴렉스 구부 레깅스 쉘핑크인데 맨 처음에 봤을 때 색상이 너무 예쁘겠다 했는데 입자마자 저희 신랑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내복 같다고 했어요. 그 실제로 제가 팬티를 어떤 걸 입었는지 어떤 모양인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 제품 특징이 폴리에스테르 85 그리고 폴리우레탄 15로 제작이 돼 있고 금액은 24,000원인데 16,8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 데비웨어 브랜드에서 데일리 레깅스로 만든 제품이고 17개의 컬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제품 말고도 다른 컬러를 해도 속옷이 비칠 것 같다는 판단이 섰고 그 다음에 짱짱한 느낌이 있으면 좋은데 답답한 느낌이 좀 더 주를 이루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강한 레깅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군살 제로 구부 하이컬 레깅스예요. 그래서 볼륨이랑 커버랑 기능성에 초점을 두고 Y존 커버에 아까 말했던 오드람프라고 하는 그 라인 처리를 여기에도 넣었는데 하이게이지 원단으로 비침 없이 만들었대요. 근데 절대 비칠 수가 없는 레깅스이긴 해요. 이게 보면은 입을 때부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두꺼운 서핑복 겉에가 일단 이렇게 약간 바스락거리고 힙업 느낌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원단의 신축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저 지금 앉아있는데 허리 밑단이 뒤로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앉아있을 때도 허리가 뜨고 스쿼트 할 때도 허리가 뜨거든요. 그래서 볼륨이랑 커버에는 노력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기능성은 좀 못 잡은 제품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크고요. 제가 이렇게 서서 보여드려도 뒤에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스쿼트를 정말 조금만 하더라도 여기가 붕 떠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속옷이 보일 것 같은 불안함까지 들어서 이거는 아마 앞뒷단을 좀 더 높게 설정을 했거나 아니면 제 기준으로 제가 M사이즈를 입으면 분명히 허리가 더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랑 이 허리의 갭이 크신 분들한테는 좀 힘들고 좀 체구가 작은데 몸이 전체적으로 뭐 엉덩이가 크지도 않고 허리도 적당히 이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보정력이 느껴지는 레깅스로 입었을 때 가성비로는 뭐 29,000원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일론이 87%, 스판이 13%라서 그런지 수영복, 서핑복 이거 입고 수영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 브랜드는 에슬리트예요. 에어라이즈 클리어 레깅스와 에어라이즈 레깅스가 있고 저는 둘 다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 착용하고 있는 거는 에어라이즈 클리어 레깅스 그리고 위트 스킨이라는 제품이에요. 사이즈는 S, M, 라지가 있었고 금액은 44,0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14,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폴리에스테르 77, 그 다음에 스판덱스 23% 함유로 되어 있고 특수 설계한 에어셀 소재에다가 통기성이랑 쿨링감을 강조하고 또 Y존 같은 거를 커버를 했는데 저는 이 에슬리트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서 로고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로고를 예쁜 데를 좋아하는데 이게 제 기준에 이제 예쁜 로고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입었는데 편한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제 속옷 라인이 많이 비치지도 않았고 하지만 다리를 뭐 찢거나 스커트를 가하게 하면 비침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분들 속옷은 저한테 맨날 물어보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속옷과 비슷한 라인의 속옷을 입고요. 항상 스킨색, 그 얇은 거, 누디 라인으로 얇은 속옷을 착용하고 있고 아무래도 제가 약간 탄력이 올라와 있는 몸이다 보니까 그 몸에서 받쳐주는 걸로 인해서 팬티 자국이 많이 도드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밝은 색상 옷을 입을 땐 당연히 속옷을 신경 써주셔야 되겠죠. 아무튼 생각보다 뭐 느낌이 군더더기 없이 이게 14,900원의 옷이라고 치면은 괜찮은데? 근데 이거를 또 활동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은 몸을 지금 감싸주는 느낌이 조금은 부족해요. 그런데서 오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에어라이즈 레깅스예요. 제가 이전에 입었던 위트스킨 제품은 에어라이즈 클리어 제품이었고 지금 제품은 에어라이즈 제품인데 금액은 제가 12,450원에 구매를 했고 소재는 폴리에스테르 77, 스판덱스 23이고 에어라이즈에 비해서 보정력이 3배 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보정력 3배 강해짐으로 인해서 저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허리 23인치밖에 안 되는데 앉았더니 허리가 낑기고, 이거 분명히 밥 먹으면 허리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허리가 낑기고, 지금 브라우니보다 입고 있는 라임 그림이 입을 때부터 더 작은 느낌이 났거든요. 발목부터. 그래서 다리부터 허리까지가 컬러 그리고 사이즈마저 다른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제품이 좀 더 컸고, 제 기준으로는 그 제품에 대해서 같은 라인이라면 색깔이 달라도 제품의 사이즈라든지 촉감이라든지 느낌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면 좋아야 될 것 같고,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제가 리뷰할 레깅스 중에서 베스트 3 제품을 한번 발표하도록 할게요. 그란데 라인, 그 다음에 콘치웨어, 스컬피그입니다. 이게 1, 2, 3위를 나누기에는 조금 힘들긴 해요. 근데 굳이 나누자면은 그란데 라인 1등, 콘치웨어 2등, 그 다음에 스컬피그 3위 매겨드릴게요. 왜냐면 제 기준이 너무 분명해요. 그란데 라인은 두 가지 제품이 다른데 둘 다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비침이 있었고 얇았지만 원단에 의해서이고, 검정색 입으면 되지, 이거 엉덩이 덮는 거 입으면 되지 일 정도로 라이크에 계속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 제 체형과 제 핏에 제 느낌에 굉장히 만족도가 컸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에 비해서 코튼 텍스처를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보정력이 주는 제품이면 이 제품은 굉장히 편했어요. 이 느낌이 다른 게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두 라인 다 아주 만족스러웠던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콘치웨어, 제가 첫 번째 리뷰했는데 칭찬을 아주 많이 했죠. 가성비가 난리가 나요. 왜냐면 19,000원에 이 텍스처, 그 다음에 이 느낌, 그 다음에 이 보풀 없는 원단, 보니까 제가 보풀 없는 원단을 좋아해요. 약간 미끄덩거리지만 내 몸을 잡아주는 느낌이 드는 거, 그리고 엉덩이 쪽에 원단과 그런 신축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제 체형 탓입니다. 절대 레깅스 탓이 아니고, 군더더기 없이 허리부터 발끝까지 좀 예쁘게 핏이나 그런 착용감이나 전체적으로 느낌이 좋았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다른 라인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털실레아도 너무 예쁘고 이 티셔츠도 너무 예쁜데, 앞으로 예쁜 거 많이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다음은 스컬피그죠. 근데 스컬피그에서는 아까 제가 이 검정색 상처받은 제품과 이 베이지 레깅스는 솔직히 극찬을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플렉스 레깅스. 이 레깅스는 제가 지금 이게 S 사이즈, X 스몰 사이즈였는데 둘 다 솔직히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X 스몰까지 입고 X 스몰이 훨씬 더 제 몸에 맞았기 때문에 진짜 더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S 사이즈와 X 스몰 사이즈가 정확하게 구분이 가서. 그래서 허리가 조금 얇으신 분들은 X 스몰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엉덩이 사이즈도 좀 있고 허리도 뱃살이 좀 있는데 그냥 좀 편한 레깅스를 원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S 사이즈로 추천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총 11군데의 브랜드를 제가 거의 30개 가까이 레깅스 지금 리뷰를 한 거거든요. 제가 이 레깅스들을 솔직히 30개의 레깅스면은 하루에 한 번씩 입어도 1년 동안 10번씩밖에 못 입거든요. 근데 저는 이 리뷰를 위해서 구매를 하고 또 입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은 버금이들한테 나눔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 영상 중에서 효과를 보신 부분이나 되게 좋아하는 최애 영상을 알려주시고 그에 대한 이유를 남겨주세요. 저는 버금이들한테 이 레깅스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구독 버튼 뚝 누르고 하셔도 감사하겠지만, 일단은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본 버금이들의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 차원에서 제가 손수 사인을 해서 티오 버금이 해서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정할 순 없어요. 당첨자를 뽑아서 거기에 랜덤 제품으로 배정을 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원하는 리뷰나 레깅스 브랜드 뭐 탑 이런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요청을 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렸습니다. 안녕.